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은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집트에서 납치된 16살 크리스천 소녀가 3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해 감시단체인 월드워치 모니터는 경찰이 카이로 인근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마릴린이란 소녀를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에서 245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마릴린은 지난 6월 28일 실종됐습니다. 납치범은 진술에서 기독교인이나 부유한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 결혼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살라파 조직은 이슬람 개종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치당한 소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에서 하인으로 살아가며 성놀이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로 미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호주 정부가 사면을 내걸고 3개월간 불법 총기류 회수에 나서 모두 5만 1,000정을 거둬들였습니다. 멜컴 턴불 총리는 5만 1,000정 하나하나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덩달아 호주인들이 숨질 수 있다며 이번 총기 회수를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면 기간이 끝나고 총기를 불법으로 보유했다가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의 벌금과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호주의 총기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 살상국으로 공식 낙인 찍었습니다. 유엔은 매년 공표하는 아동 권리협약 위반 블랙리스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 동맹군의 공습에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예멘 어린이는 총 683명에 달합니다. 예멘 내전의 후티 반군과 예멘군, 그리고 친정부 민병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동 살상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경각심을 높이고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의 고통을 없애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아동 권리 위반 블랙리스트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015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199개국의 종교 분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199개국 중 43개국이 국교를 가졌으며 이 중 27개국은 이슬람교로 집계됐습니다. 기독교를 공식 종교라고 답한 나라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10개 나라도 공개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중국, 쿠바와 카자흐스탄, 북한과 베트남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센터는 국가가 종교기관을 규제하고 감시하며 심지어 종교를 이유로 적대적인 외교도 전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근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무하마드 아지즈 라만 박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현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만 박사는 일부 종교들은 흡연을 죄악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며 종교적 메시지가 과학적 사실과 함께 결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만 박사는 금연뿐 아니라 모유 수유의 중요성, 성병 예방 등 다른 건강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교계와 함께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최현욱입니다.